시각은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지역의 문화계 현장 소식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과감하게 가곡 교실을 열어서 이 가곡을 유행시킨 테너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의 가곡 교실이요, 가곡을 사랑하는 분들의 아주 소중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테너 박범철 씨 만나보겠습니다. 양철 리포터가 소개해주실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곡하면 왠지 좀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박범철 씨가 이끄는 가곡 교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내외 독창 무대에만도 50회 이상 선 그는 테너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끄는 가곡교실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시죠. 가곡 선율 속의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를 만나며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가는 성악가 박범철 씨를 소개합니다. 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한 번 더 되짚고 보핍고 하면서 음악을 표현해내는 게 가곡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곡교실에는 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가곡 전도사 박범철 씨의 아름다운 가곡 인생을 만나봅니다.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음악교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바로 가곡입니다. 가곡교실을 이끄는 오늘의 주인공 성악가 박범철 씨인데요. 지면서 가야 됩니다. 둘, 셋. 재치 가득한 입담과 넘치는 활력으로 수업을 이끄는 박범철 씨. 부를수록 아름다운 가곡의 맛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다들 진지하게 열심히들 부르세요. 네. 분들이 아, 가곡도 이렇게 접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저의 나름대로 교육 철학입니다. 1998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가곡 아카데미를 연 박범철 씨. 세계적인 성악가들만 설 수 있다는 레닌필 대강당에서 초청 독창회를 가진 화려한 미력의 성악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곡교실에는 부부 회원들도 많은데요. 부부애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들의 표현력을 기르는데도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항상 수면 아래에 계신 스타일이신데 표현하시면서 확실히 많이 위쪽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너무 재밌게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동안 가곡 아카데미를 거쳐간 회원만 해도 천여 명이 넘고 회원들과 매년 정기 발표회도 연다고 합니다. 배우는 분들이 보람이 크겠죠? 아, 그럼요. 배워서 그 음악회를 통해서 조금씩 늘어가신 분들을 봤을 때 그런 데에서 오는 저의 보람이라 할까?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그동안에 벌써 지금 각반을 다 합해서 한 130~140회가 된 것 같아요. 박범철 씨는 음악을 전공한 프로 음악가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가지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노래도 연습하면서 함께 공연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가곡교실을 열었을 때는 좀 의아해하던 선후배들도 지금은 클래식 대중화의 방법을 물어올 정도로 요즘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현장으로서 누비고 다녀야만 또 음악의 연결고리를 서로 일반 생활음악인들하고 만들어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래식을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박범철 씨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프로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들과의 그런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과백 아름다운 공연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항상 모든 이에게 음악적으로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 상윤 씨도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아마추어 제자와 함께 인종창을 부르는 아들에게 박범철 씨,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우리가 내 사랑 내 사랑에서는 박자를 세지 마시고 몸으로 같이 내 사랑 내 사랑 내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됩니다. 아들인 상윤 씨 역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대구 지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일반 평범한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제가 환경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성악가라도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의 인생의 몫이겠죠. 예, 아마 공유하는 부분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같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이중창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박범찬 씨의 가곡교실이 15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그의 가곡교실도 점점 늘어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일단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면요. 저는 뭐 많이 더 생기고 더 좋아하시는 분이 매니아가 많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겠죠. 네, 이제 수업부터 하려고 들어갑니다. 네. 이런 선생님을 어찌 아니 반기겠습니까?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유 그럼요. 얼마나 보고 싶고 기다렸던 수업인데요. 자 이렇게 열정 넘치는 그의 가곡 수업이 또 한 번 시작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정말 많네요. 네. 이분들에겐 가곡이 돌아가고 싶은 그 학창 시절 추억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낮은 떠나서 중간 음으로 해서 한번 1절 가봅니다. 우리 정서가 담겨있는 가곡만의 매력이 듬뿍 느껴지시죠? 네, 함께 부르니까 더 듣기가 좋은데요. 네. 그동안에 가곡 전도사로서 불려왔으니까 그 역할을 소중히 담당하는 그 임무를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가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네네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가곡교실을 열고 가곡을 전파한 박범철 씨. 사람들은 그를 가곡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가곡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의 열정적인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수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이끌어 가셔가지고요. 가곡교실 회원들이 정말 그 수업 날만 기다릴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반응 보셨죠. 게다가 한 가지 수업에 좀 불만 아닌 불만이라면 시간이 좀 짧다는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들 참 좋아하셨는데요. 가곡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마음도 좀 가다듬을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아름답게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취미생활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배우면서 또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회도 연다고 하니까 배우는 분들은 참 보람있겠어요. 물론입니다. 프로는 아니지만요.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도 아주 다양하고요. 함께 하는 그 가곡 무대를 지켜보고 앙콜이 바로 쏟아질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배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들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는데요. 좀 전에 보셨지만 가곡을 배우시는 분들이 연세 지긋한 어른분들도 많으세요. 때문에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가곡을 가르쳐주면서 오히려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일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훈훈한 말씀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 앞으로도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천이부터는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계 소식 만나볼게요.